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쌤 장우상입니다. 오늘은 리더의 머리 글자로 리더 공부하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라는 의미는 이끄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우리말을 번역하면 이런 뜻인데 이걸 좀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더는 listen 그것의 머리 글자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는 마음.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되고요. 둘째는 explain이죠. explain. 이거는 상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려는. explain 설명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다음에 assist. 이거는 돕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을 도우려는 마음. 영어로는 이제 helper 같죠. 네 번째는 discuss, 토론하다는 뜻입니다. 상대방과 대화하고 토론하는 마음. 다섯 번째는 evaluate. 이게 평가하다는 뜻이고요. 같이 쓸수 있는 말은 estimate입니다. estimate. 이게 이제 상대방을 정확히 평가한다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respond. 응답하다는 뜻이에요. 응답하다. 리더는 대응할 수 있는 마음까지. 그래서 이제 한자 표현에 이런 게 있죠. 화향,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화향. 죄송합니다. 술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그다음에 꽃의 향기는 천리를 가고.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 이런 말이죠. 다시요. 술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꽃의 향기는 천리를 가고,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 그러니까 만리까지 사람의 향기를 풍기는 리더야말로 멋진 리더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또는 이제 리더는 리더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 이런 것들을 잘 읽어내야죠. 그러니까 리더빌리티라는 의미죠. 잘 읽을 수 있는 성질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보스와 리더는 보스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리더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보스는 뭐뭐 해라 이렇게 하지만 리더는 하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가 아닌 보스는 명령하고 평가하는 걸 좋아하고요. 또 조직을 움직이는 모티베이션 이런 것을 이제 이런 걸로 두려움을 활용하고요. 자신은 큰 그림을 그린다 생각하고 말만 앞서요. 나서지 않아요. 또 대우받기를 원해요. 미팅을 하거나 행사에 참여할 시 동석자의 급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종 의사결정 중에 자신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좋은 리더는 자신이 직접 일을 추진하고 일이 안 됐을 때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조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열정을 불어넣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대우에 신경 쓰기보다는 팀원들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지 살펴보고 팀원들의 아웃풋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을 지적하기보다는 말이 되게끔 잘 다듬어주는 이게 또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리더로 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어떤 리더의 자세 이런 걸좀잘 아시고 이렇게 생활하신다면 상당히 일상을 사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리더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영마쌤 장우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